167세대 작고 아기자기한 단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가족처럼 살고 있는 도봉구 햇살 아파트. 서울 북쪽이잖아요. 네. 공기가 좋기로 소문난 곳인데 여기 살았던 분이 있다고요? 어? 아닌데요? 제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정유주 모양이야. 얼마나 정유주 모양. 확실히 뇌가 맑잖아요. 그래 맑아. 공기가 맑아서. 공기가 맑은 곳이야. 여기서 설명드리자 하면 도봉구의 면적의 반 이상이 산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맑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도봉산, 북한산, 수락산. 이게 완전히 쫙 이렇게 싸고 있어요. 용량 초과 아니에요? 그 산에 왜 없어 지금 경미지가? 세계예요 세계. 자연은 네.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다. 맞아 맞아 맞아. 네. 어떤 근거로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네. 거죠? 구체적인 위대한 스승인 구체적인 이유가 그건 대본에 없어. 견는지 본인이 왜 자연에게서 뭘 받았는지를 네. 진정성 있게 반문 들어주세요. 얘기해 예, 예, 예. 주시면. 아 모르겠어. 강승 아나운서 아무래도 네네. 학식이 있을 테니까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죠. 호연지기. 우리 인간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와 자연스럽다. 자 살다 보니 또 우리가 종민 씨한테 배우게 되네. 아 그럼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KBS